꿩은 위급한 상황에서 덤불에 머리만 박고 숨는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은 없었다고 자평하는 정부의 태도가 딱 그짝입니다. 양수가 터진 25주차 임산부가 병원 75곳에서 거부당해 6시간을 구급차에서 대기한 끝에 치료를 받았고 손가락 절단 환자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뒤에야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복부에 30cm 크기의 자상을 입은 60대 환자는 16곳이 넘는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급대원의 입을 틀어막고 숫자와 통계로 국민을 혹세에 무민하는 정부의 태도야말로 위기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위기는 커지고 사태 해결은 어려워지게 마련입니다. 지금의 위기도 해결 못하는데 내년 3월에 벌어질 교육 현장과 의료 현장의 대혼란을 수습할 신묘한 묘책이라도 있습니까? 응급실 진료비 대폭 인상에 돈 없는 환자는 뺑뺑이 돌고 실손보인 보험 가입자만 응급 이용 가능한 나라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목숨을 볼모로 한 도박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하십시오.